할렐루야.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VBS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아까 인사했지만 오늘 제가 맡은 설교는 1부 설교입니다. 제 바로 이어서 2부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지금 미주총에 참여하시는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영상으로 환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선생님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온라인 가운데는 또 주변에 인사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희망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또 각각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BC 1406년에 모세가 그의 사역 다 마치는 시점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여지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되어진 시점입니다. 광야 40년이 지난 시점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기는 세 편의 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모세가 임종하는, 이 세상을 생명을 마치는 것으로 신명기는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유언과 같은, 아니 유언인 설교, 유언인 설교. 그 중에 오늘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4장 40여 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이 시점에 남기는 유언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르비딤에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13장부터 17장에 나와 있었던 르비딤 사건, 예, 13장부터 나와 있는 애굽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왔는지, 그리고 마라의 쓴물일 때 원망할 때 또 단물이 되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또다시 마실 물이 없으면 그들은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없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결핍은 결핍이잖아요. 마실 물이 없는 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지난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마사에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것을 원망한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그들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사에서 있었던 3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또다시 재현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들의 우리 양육부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랑하는 선생님들, 또 이 시간 아마 많은 사모님들도 참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들은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어졌지만 여전히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지만, 함께 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제가 C채널에서 유튜브 K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진행하면서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여기저기 집회에 참여해서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서 다음 세대를 만나서 집회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큰 충격받았던 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 기간 동안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블링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배가 이상이 부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그 비결이 뭐였어요? 자기도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잘 모르겠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집회 가운데 남다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냥 본인이 느끼겠더라고요. 자기는 초청받아 그 가운데 강사로 갔지만 이미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예배였다고. 자기는 그냥 통로였을 뿐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여러분들 통해서 각 교회마다 다시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예수님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세워지고 무너지는 다음 세대가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사는 선생님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 없는 것도 아십니다. 부족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들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공되는 말씀, 찬양, 여러 가지 것들 갖고 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사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세 편의 유언과 같은, 아니 유언인 설교,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마사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잘 무장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아이들로 예수님의 선생님들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신뢰합니다. 저희들 굳게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